요 부분 디테일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게 제일 불편했어요. 저도 처음 타는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못 켜가지고.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우리 시기 따라서 팔리는 차량들도 약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제철 음식도 아닌데 뭐 언제는 뭐가 팔리고 좀 그래요. 예를 들면 보면은 SUV 상담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3월달 혹은 9월달쯤에는 이 차량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출고량도 많아집니다. 자, 바로 뭐냐, 전기차인데요. 전기차는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왜냐면 그 생돈 주고 내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잖아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라는데. 그래서 보조금 정책이 시작되는 3월 그리고 8, 9월부터 전기 차량이 막 출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뉴 아이오닉 5라고 해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나왔어요. 우선 4월달은 1륜 구동 먼저 나오고요. 5월부터는 이제 4륜 구동 듀얼 모터 차량도 출고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싱글 모터가 들어간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차량 중에서 제 고객님 1호 차량이거든요. 기존 아이오닉 5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자리 피웠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오늘 보실 차량은 더뉴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죠. 짜라란. 오, 에코눈이다, 그죠? 에코눈은 아니고 이렇게 시그널을 켜게 되면은 주간 주행등이 꺼지네요. 앞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범퍼, 하단부 범퍼를 빼고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색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인데 그래비티 골드 매트라고 하는 무광 컬러입니다. 제가 처음 아이오닉 5를 팔았을 때도 이 색상으로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전면부에 보시면은 범퍼 디자인이 조금 스포티해진 느낌 나요, 그죠? 조금 더 스포티해진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신기하게 여기 구멍이 뚫려있네. 얘는 이쪽에 구멍 4개가 있거든요. 이쪽엔 없어요, 그죠? 어떤 기능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외기 온도 센서인가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서 알아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초기 모델이 굉장히 흥행하면서 페이스리프트 차량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배터리 용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기존 차량 대비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30km 정도 더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보고 계신 차량의 등급은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중간 등급이라서 이렇게 몰딩이 무광 검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스지 상위 트림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검정이 아니고 컬러가 들어가죠.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 기본 휠을 장착하셨고요. 차량은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사이드 부분, 옆면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죠? 뭐 몰딩 하이그로시라든가 뭐 디테일들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짜라란 뒤로 가니까 이게 좀 달라졌네, 그죠? 스포일러 부분입니다. 대략 전 차량 대비 5cm 정도가 더 커져서 예전 차량은 뒷유리에 막 먼지가 많이 쌓인다라는 와류 때문에 그런 클레임이 있었는데 와이퍼를 달았어요, 드디어. 자, 뒷모습 기존하고 좀 달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범퍼 하단부죠. 이 부분 아랫부분만 달라졌고, 얘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위에는 상단에 있는 카메라는 빌트인 캠 카메라예요. 트렁크를 열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달라진 거는 사실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차박에 좀 대응해서 완전 평탄화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평탄화가 가능해요. 실제로 아이오닉 5로 캠핑을 간 영상이 위에 있을 거예요. 링크 달아드릴게요. 자, 이 버튼은 의자를 접는, 짜라란, 이렇게. 피는 거는 손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 보면 타이어, 펑크 수리킷, 그리고 외부 V2L. 이제 이거 주네, 소화기. 오, 소화기도 주네요. 한번 열어볼까? 자, 이런 소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인 건가? 자동차 겸용이라고 써있네요. 분말 소화기. 기본 지급 품목이 소화기가 추가됐다. 자, 이제 탑승. 실내는 다크 페블 그레이라고 하는 많이 찾는 컬러예요. 화사하죠? 저는 전기차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시동을 켜도 조용하다라는 거. 지금 시동이 켜진 상태인데 모터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요 부분 디테일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실버였는데 은색 부분들이 약간 다크 그레이, 버튼들의 색감이 약간 은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기존에는 2 스포크 양쪽에 두 개만 지지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 스포크 아래까지 세 군데 잡아주는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면서 약간 D컷처럼 살짝 잘려있네요. 뭔가 얘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여기 베젤들이 흰색이다 보니까 너무 색감 배열이 조금 튀어요. 뭔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베젤이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통일감 있죠? 뭔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오니까 이 색상도 은색에서 다크 그레이로 바뀌었어요. 뭔가 좀 더 차분한 느낌이죠? 전 차량보다는 이런 마감들이 반짝거리는 실버가 아니고 그레이 톤으로 좀 차분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들어가려면 여기 뭐 따로 또 터치해서 또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이게 제일 불편했어요.
저도 처음 타는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못 켜가지고 엄청 헤맸었는데 지금은 짜라란 센터패시아 이쪽 부분에 시트 편의사항과 주차와 관련된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물리 버튼이 가운데 센터패시아 부분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폰이 막 이쪽에다가 숨겨서 충전했었는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깜빡깜빡 놓고 내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스마트폰 트레이가 생겼어요. 이 부분 개선된 게 정말 좋죠. 그리고 기존과 똑같이 당연히 이렇게 수납함이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운전석에 바짝 주차를 해서 눈을 열기가 힘들어 하시면은 이렇게 콘솔을 뒤로 빼서 보조석에서 내리시면 되겠죠. 익스클루시브 등급에서도 통풍 열선 다 되고 보조석도 통풍 열선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가방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자, 아이오닉5가 6보다 좋은 점, 뒷좌석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대신 아이오닉6는 레그룸이 좀 더 넓어요. 자, 이외를 탑승해보니까 이런 디테일들 마찬가지로 그레이톤으로 변경이 됐고요. 아이오닉5는 에어벤트가 B필러에 있죠. 레그룸 충분하고 이렇게 운전석 시트 아래로 발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니까 너무 편해요, 그죠? 장거리 운행하실 때 2열 탑승자분들도 릴렉스하게 목적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간단한 수납함과 C타입 충전 젠더 두 개가 있네요. 그 밖에 뭐 달라진 점은 딱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를 보면 이렇게 은은하게, 오, 톤이 좀 다운된 느낌이에요.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외관상에 뭐 많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내 디테일들이 좋아졌고 특히 통풍 시트랑 주차 관련 버튼들이 이제 물리 버튼으로 생기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이전 오너분들께서 막 터치 속도 들어가고 그리고 막 비 올 때만 되면은 막 뒷유리에 막 오염돼가지고 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 용량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뉴 아이오닉5 아이오닉5의 페이스리프트 차량, 달라진 점, 개선된 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영상 내용은 없는데 이것도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근접 도어 열림 닫힘이라고 해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근처에 가면은 별도의 터치체 없이도 도어 언락이 되고요. 시동을 끄고 문을 닫고 차에서 멀어지면은 도어 락이 되는 근접 도어 언락 락이 생겼다라고 하네요. 물론 설정에서 끄고 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